One, two, three, and.얼굴이 꽉 찬 방송.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입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오늘 애플이 뭔가 큰 뉴스 하나 발표했다던데요? 예, 어젯밤에 애플이 뉴욕에서 교육시장에 대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. 아, 뭘 발표한 겁니까? 총 세 가지 서비스를 발표했어요. 아이튠즈 U를 별도 앱으로 분리했고 아이북스는 이 버전으로 또 판올림했고요. 또 하나는 저작 도구를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북스 어서라는 저작 도구를 발표했습니다. 각자 뭐 특징들이 어떤 것 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일단 공짜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. 오, 공짜? 예. 네. 전 공짜 좋아해요. 예, 새 앱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. 특히 아이튠즈 U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별도 앱으로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별도로 나오면서 뭐 디지털에서 메모도 가능하고요.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고 게시판 기능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저는 못 써보겠지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저작 도구는 뭐 윈도우, 맥 다 쓸 수 있나요?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북스 2를 위한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요. 맥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고 아하. 당연히 맥북이나 뭐 맥북 에어, 맥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저거 쓰려고 다른 걸 사야 돼요? 안 써도 되겠죠? 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교육시장 쪽에서 막 외신에도 난리 났고 네. 우리나라 미디어들도 되게 관심이 많던데 왜 그런 겁니까?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는 뭐 디지털 교과서 사업 또는 디지털 교육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. 제가 뵌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셨대요. 한 교실에서 각 어린이 한 명마다 아이패드가 지급되어 있고 또 그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 그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겔탭을 안 주고? 네, 네, 국내에서 뭐 겔탭을 쓸 수도 있겠지만 예,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교육시장에서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애플이 그냥 혼자 다 먹겠다는 또 그런 욕하는 분들도 있던데 문제 제기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교육 플랫폼이 꼭 하나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교육 플랫폼도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긴 뭐 저작 도구가 공짜인데 윈도우를 안 준 게 어디야? 줬으면 다 망했을 것 같아.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요? 네.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? 당분간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게요. 뭐 국내에서 거기에 애플에만 책을 올려서 판다라는 게 쉽지 않고 또 각 교실에서 아이패드나 아이폰, 아이팟 터치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도 관건이기 때문에요. 뭐 국내 교육시장에 당장 애플이 뭐 침투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애플이 내놓은 상품을 보고 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만큼의 뭐 교육 플랫폼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뭐 지난주에 진짜 서울 그 코엑스에서 저기 스마트웨드 뭐 저희 전시회가 있었어요. 갔더니 관람객보다 참여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. 업체들의 홍보에 잔여. 네, 근데 삼성전자께 나와 있더라고요 다. 근데 30명에 3천만 원 된대요. 그 태블릿도 있고 뭐 네. 저기 윈도우 7이 깔려 있는 그 태블릿 또 다른 거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출입 카드 시스템. 오, 그랬더니 그거 다 설치하려면은. 너무 힘든 것 같아. 디스플레이도 되게 비싸. 결국에는 하드웨어만 판매한다라고 봐야 물론 그 뒤에 솔루션도 있는데요. 그 진짜 뭐 학교 자체가 다 바뀌고 하려면 예산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애플의 이번 상품이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도의 뭐 서비스나 별도의 서버 구축 과정 없이 애플이 내놓은 것만 이용을 해서도 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것. 기기가 문제지. 태블릿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. 네. 교육부 담당자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. 지금 올해 교육부 또는 이제 교과부라고 해야 되겠죠. 그쪽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작업이 올해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 들었어요. 그 앞으로 표준 작업이 어떻게 될지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저작 도구 만드는 분들도 똥줄 타겠는데요. 저렇게 좋은 거 쓰다가 이거 쓰려면 네. 안 맞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야. 현재 뷰어부터 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미지 지원, 멀티미디어 지원, 또 다양한 편집이 뷰어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평이 많았는데요. 앞으로 아이북스2만큼의 뷰어가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
뭐 국내 업체들도 산업계끼리 이렇게 좀 많이 협력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 사람들은 진짜 발표하면서 계속 그 업계들이 같이 발표하죠. 예, 출판사도 같이 나왔다고 그렇죠. 들었는데요. 네. 국내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도자료만 와 협력했다고. 근데 내용 보면 별로 없어. 예, 기기를 내놓을 때도 뭐 출판사 함께해서 어떻게 했다 라든가 아니면 교육사업체와 같이 하는 게 당연히 교육 플랫폼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새해에서도 얼굴이 꽉 찬. 살을 빼고 싶은데. 예, 저도 그렇습니다. 안 되겠네요. 설날이라 술 많이 먹고 다음에 더 찬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1, 2, 3, and